왔어요. 왔어. 다즐링. 보시나요? 어디? 이 발? 어, 어머. 지저분하죠? 어떡해. 그래가지고 우선은 웨트티슈로 닦아주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목욕각이에요.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다. 1년 만에 하는 목욕이에요. 아이고. 동생 다즐링은 깨운하시겠네요 오늘. 형아 덕분에 같이 목욕을 할 계획이고요. 발톱은 저번 주에 다행히 깎아놔서 괜찮아요. 힘이 빼가지고 힘이 빼서 힘들지. 아니 그래도 얘가 몰라 잡을 잡아주니까.
수고했어, 아가. 잘 참았어. 그래도 엄마 보고. 엄마 보고. 자,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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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쬐끔해. 우리 애기. 아이고, 시원하다. 응. 어, 그래, 그래. 알았어. 어, 엄마 안 나가. 어, 무섭다고? 어, 무섭다고? 응, 엄마가 너 그렇게 안 버려.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, 아가? 응. 고생했어요. 아가. 어, 의젓한 거. 드라이어기가 없어가지고, 애기 놀라지 않을 드라이룸을 사야 되는데, 못 샀어. 그러니까. 돈이 없어서. 목욕은 목욕이고, 내 침이 더 깨끗하다. 진짜 열심히 그루밍 하는구나. 여기가 그나마 숏 헤어라서 털이 이 정도 빠졌습니다. 하지만 목욕탕은 난리가 났습니다.